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2021년 6월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가 호흡하고 또 살아가며 예배하게 하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주님 주신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그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지 않고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새벽을 깨워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는 영혼들에게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고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결정을 위한 질문. 바른 결정을 위한 질문.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본문으로 바른 결정을 위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결정하죠. 크고 작은 결정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물론 거기서는 그리 그냥 여기서 그냥 들으세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결정 실제로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데 이걸 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결정은 안 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해도 크게 뭐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그때는 뭐 되게 그 결정을 놓고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마치 이거 이런 의미예요. 그 동산화 안에 있는 모든 열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나머지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되게 중요한 이거는 꼭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번 6월 한 달도 또 여러분 평생에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뭐 여러분 직장, 사업 모든 것에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안에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약함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꼭 사탄이 그 약함을 틈타서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기도하고 결정해도 되나요? 이 부분을 주님이 아니다 좀 더 기도해라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꼭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결정해라 하시면 또 결정하면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는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으로 결정해요. 그 육에는 그 우리 육신과 감정까지 포함돼요. 이 영은 뭐냐면 육신과 감정을 뛰어넘는 결정이에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에서가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딱을 치고 후회했던 그런 결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고 올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함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약함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제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금 상태가 이제 본인 상태가 이제 심히 피곤한 상태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함을 이제 큰 두 종류로 볼게요. 원래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향상 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상황상 약한 게 있어요. 다시요. 내 성향상 약한 게 있고 상황상 약한 게 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잠을 하루에 한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맨날 뭐 있었잖아요. 피곤하니까, 모두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돼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지금 뭐, 새벽에 나와서 지금 있는데, 굉장히 생생한 분들, 물론 새벽형 인간,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생생, 지금이 제일 생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그건 뭐예요? 현재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성향상 약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에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에서는 현재 지금, 현재 약한 건 뭐예요? 사냥하고 와서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막 쓰고 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서가 성향상 약한 게 뭐였냐면, 먹는 거에 약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건 이제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약한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탄이 틈타서 나한테 잘못된 결정하게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결정을 해요.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원래 성향상 약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잘 안 빠져요. 사람마다 그 약한 게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뭘 결정할 때 이제 그거에 약해. 뭐 진짜 이건 웃긴 건데 야 너 이거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 있어. 약간 그 가방끈에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돼. 이거를 사야 돼.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 아멘이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약해. 지식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거기에 너무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고 잘못된 건데도 거기에 다 맞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혈연지연에 약해. 뭘 결정하는데 무슨 틀린 얘기인데 우리 고향 사람 얘기했어. 그럼 맞대. 그걸로 결정해.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사탄 마귀는 거기로 틈타요. 지금 이제 에서가 이제 결국 우리 내용은 잘 알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이제 홀라당 팔아 넘기는 건데 이건 망령된 짓이죠. 이때 자기가 이제 들에서 이제 사냥하고 와서 현재로 피곤하고 또 워낙 먹는 거에도 약하고 이러는데 요걸 알고선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제 거래를 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때 나는 먹는 거에 약하고 지금 내가 현재 피곤하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야곱은 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약한 부분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만 성경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예를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뭐에 약한지 봐요. 돈, 술, 정. 그 세 가지만 볼게요. 돈, 술, 정. 돈, 물질, 술, 음주. 그 다음에 정. 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혈연지연 뭐 이런 거 막 얽히는 거요. 자, 출애굽기 23장 8절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제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 뇌물을 받아요. 돈에 약해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뭐 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할 때 우리가 이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물질에 약한 사람은 이 물질로 모든 걸 결정해. 우리 인생도. 결혼도 만약에 결혼을 결정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들, 딸이 결정하는데 엄마 나 쟤랑 결혼할래. 엄마 나 저 오빠랑 결혼할래. 엄마 나 저 여자랑 결혼할래. 이유가 뭐야? 쟤랑 결혼하면은 나 바로 저기 그 내 그 재산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10배 늘어날 수 있어. 그 결혼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아들, 딸. 야, 너 그거 가지고 결혼하냐? 너 결혼이 장사냐? 아유, 엄마,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 그거 진짜 잘못 배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정이 다 그거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근데 물질로 다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지어 직장도 무조건 우선이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또 우선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물질이 약한 사람은 모든 결정을 물질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나님에서 같은 결정,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술 한번 봅시다. 술, 음주.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이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세 번 반복돼서 다르게 나왔어요. 포도주, 독주, 술.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서 왕이 법을 잊어버린대요. 위에서 잘 통치해야 될 사람이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아닌 거를 막 전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해서 집사님, 권사님인 거, 크리스찬인 거 잊어버리면 맙시다. 그거 잊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결정이, 술 취한 결정은 결국 억울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이게 술뿐만이 아니에요. 뭔가에 내가 이제 어떤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결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결정이 일단은 기준을 잃어버려. 법이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 계속 억울해져.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가 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엄마 난 엄마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는 아들딸이 있다면 내가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빠 때문에 너무 억울해 죽겠어. 늘 자녀들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억울한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나 억울해가지고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 나도 기도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송사를 굽게 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게 교회도 돼야 되고 가정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직장 사업장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결정이 되고 특별히 이제 그거를 내가 바른 결정을 하고 있냐를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열매라는 건 송사를 굽게 했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뻔히 이게 옳은데 거기 법에서 잘못했대 나보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판사가 술 먹고서 잘못 판 걸 얼마나 더 억울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이춘재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사람 대신에 20년 감옥살이 한 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 그게 경찰에서 조사와 강압과 또 검찰에서 그걸 제대로 또
그까지 제대로 또 보지 못하고 판사는 그걸 그대로 판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하거나 뭔가에 중독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정이에요. 정. 출애굽기 23장 3절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위의 내용 우리 앞에 봤던 그 잠언 31장 4절에서 5절하고 출애굽기 23장 3절은 꼭 대치되는 내용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면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결정할 때 정에 약해. 그리고 내가 좀 가난하고 힘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얘기하고 힘없는 자 편에 들어주고 싶어요. 그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없이 산다고 해서 다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송사를 굽게 해서 억울하면은 억울하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함 코스프레를 해요. 그런 용어 있죠? 죄송해요. 그런 용어를 써서. 난 너무 억울하다. 맨날.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목회자로서 나는 내가 성도들이 정말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말씀으로 잘 그 사랑과 공의로 잘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 좀 억울해요 하는데 그거 사탄은 시험 들어서 그럴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아닌데도 맨날 난 억울하대. 그런데 그러면 그쪽으로 무조건 그 편벽대이 두둔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내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 내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지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 약함이 뭔지 그거 놓고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시고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뭐 남편이면 뭐 결정하려고 그럴 때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결정인데 내가 약한 게 뭐야? 야곱처럼? 아니, 에서처럼? 그러면 당신은 요거에 약해.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 어? 특히처럼 여보 혈연지연 이런 거를 다 결정하지 마. 이런 거. 뭐 아까처럼 또 뭐 다른 부분. 또 남편이면 아내, 자녀면은 뭐 그런 거. 또 자녀들이 뭐 결정하려고 그럴 때 알려주세요. 야, 엄마 아빠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잘 알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너는 요거에 약하더라. 그러니까 결정할 때 요거 잘 기도하고 해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지금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충분히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거는 진짜 복잡한 것 같은데 진짜 며칠 기도 안 했어요. 한 2, 3일 기도했는데 됐대 결정하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러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또 너무 오래 끌 필요도 없어. 주님 제가 이거 열심히 선교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합니까? 뭐 나는 한 3개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3일 만에 해! 주님 그래도 이거 우리 물질이 나가는 거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 해! 너무 또 오래 기도 안 해도 될 걸 너무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또 어떤 건 내가 볼 땐 빨리 결정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빨리 결정하래. 언제 결정하래요? 오늘 결정하래요. 지금 당장 결정하래요. 뭐를?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를. 자, 사업 접을 거야 말 거야? 뭐 이거 개척할 거야 말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거고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고 뭐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하는데 물론 기도는 이게 기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부분을 놓고 충분히 기도 아니에요. 자녀들 놓고도 뭐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자꾸 사탄은 이 충분히 기도해야 될 거를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쏙 빼놔. 정신을 쏙 빼놔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하세요. 이렇게. 죄송한데 잠깐만 네, 좀 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세요. 확증시켜주세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될지도 알고 뭘 가지고 확증해야 될지도 알고 또 옆에 주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제발 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내가 평소 기도 잘 안 하고 그냥 막 혼자서 막 결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애서처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그래서 영적 지도가 필요한가 목사님 저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후원 선교사님이신 우리 저 러시아 선교사님 벌써 이제 10년, 그 10여 년 전이네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처음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확인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통화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오랜 저희 버시죠. 버시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결국 선교를 가서 10여 년째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근데 그 선교를 나가려고 했던 시점이 사모님이 둘째를 임신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 이게 내가 나쁜 남편도 아니고 우리 근데 기도하는데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요새 있었던 말씀 내가 그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때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두 목사가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통화하게 하신 거구나 하고선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냥 일단은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면은 영적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가 좀 약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말씀이 약하면 좀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교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안 그러고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는 되게 정말 나는 최고로 결정 잘했다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꼭 그런 바보들 있어요. 해외 가가지고 막 와서 이거 진짜 사대.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제품을 사왔대. 비싸게. 막 몇십만 원 주고.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이란 건 안 되죠. 어디서 만든 짝퉁 거를 프랑스 가서 사왔어. 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난 좋은 결정했다고 막 가가지고 왔는데 그런 결정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충분히 좀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건 뭐예요?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에서 약한 게 있었죠?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한 게. 저도 약한 게 있죠. 사람마다 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잘났어. 나는 강해. 나는 똑똑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제 눈이 제대로 된 게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실제로 오늘 여기는 이제 이거 장자권 파는 문제지만 에서가 결정하는 것마다 이상한 결정했어요. 결혼 문제도 주님, 아니죠, 엄마 아빠가, 에서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네?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엄마 아빠인데, 이제 에서는 믿음 없는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냥 엄마 아빠 근심시키잖아요. 이거는 다시 엄마 아빠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근심시키는 거, 하나님.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어버렸어.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선교지인 분들 다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런 결정만 한다고요. 왜 그래요? 에서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도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시고 말씀도 제발 정말 진짜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고 좀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서 있어야지 연약한 육신을 사탄이 틈타서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뭐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요새 이런 부분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일도요, 사탄 마귀가 틈타면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게 시험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봐요. 우리 세신자가 왔어. 기쁜 일이에요? 시험거리예요? 기쁜 일이죠.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이제 제 목회를 들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도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틈타서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도 맨날 그것 때문에 원망해. 여러분 자녀를 주신 거는 기쁜 일이에요? 시험거리예요? 기쁜 일이죠. 근데 맨날 평생 자녀 때문에 시험.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죽겠다 죽어. 맨날 자녀를 시험거리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물론 자녀들이 크고 작은 뭐 사고도 치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태의 열매는 주의 상급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2주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2주년에서 3년째 가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요 끝과 시작, 요때 그래서 결정들 할 게 잘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때 그 끝과 시작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때만 잘하면은 앞으로 또 쭉쭉 잘 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제주도 여행 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제주도 여행 비행기를 안 타고 딴 거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비행기를 타고 나서는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행기 회항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미국 영화는 그런 거 많더라. 비행기 막 중간에 돌리고 막 이런 거. 주로 납치범이네요. 납치범 아니면 그 구해낸 사람. 그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 끝과 시작점에서 잘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1년, 5년, 10년을 또 순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이 결정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결정해야 에서처럼 결정하지 않고 바르게 결정하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는가? 영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는가?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는 지금 서류로 거래한 건 아니에요. 뭘로 거래했어요? 네, 물증 줬어요. 물증. 떡과 팥죽 주고 그 다음 언약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교회도 마찬가지요. 크고 작은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할 때 이게 꼭 기도해야 돼. 이거 영적인 방향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육적으로는 이득되는데 영적으로는 이득이 안 되는
결정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에서의 결정이에요. 육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만 원이 나갔어요. 육적으로 손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다 하실 때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볼 때는 내 주머니에 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했다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정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 이게 이제 영적인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팥죽한 그릇에 떡과 팥죽을 먹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게 첫 번째부터 계속 맞물려요. 자기 약함을 인식을 안 해요, 늘. 특히 자기가 좀 잘난 부분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그게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제일 강한 부분 같지만 제일 약한 거. 내가 외모가 강해. 아, 난 외모로 먹고 살아. 뭐 이런 사람은 외모 때문에 그게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난 똑똑해. 나는 계속 1등만 해왔어. 공부? 난 웬만한 건 그냥. 네. 어떻게 수학을 90점 맞을 수 있어? 수학은 100점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내 약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자기 약함 모르니까 또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육적인 결정을 해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홀라당 팔아 넘겨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희망의 교회가 뭘 결정할 때 이 히브리서 12장 6절처럼 결정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적어도 성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저 교회는 뭐 결정하는 것마다 뭐 저래 교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언론이나 뭐 무슨 저렇게 결정을 하지? 저렇게 큰 교회가?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결정할 때마다 아 참 작은 교회지만 결정할 때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결정을 한다. 이미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저 영적인 그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 인정해야 돼.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저부터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제발 강조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설교를 놓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네, 부탁합니다. 내일 주일 설교 올 때는 오기 전에 오늘 저녁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고 그 준비 잘 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설경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설경은 목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의 재주를 믿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찬양인도? 내일 주영전사님 찬양인도 하실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애기도 봐줘야 돼. 들어가면서. 네. 지난 수요일에 애기 데리고 이제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 와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 약한 부분 딱 하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나니까 육적인 결정을 해요. 이걸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 개 키우는 분 있죠? 아무리 개가 예뻐도 또 돼지를 키우는 분 있나? 돼지를 애완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애완용 뭐 햄스터 키우는 분도 있고 햄스터까지 귀엽죠. 애완용 파충류 키우는 분도 있어요. 뱀. 오, 난 정말 그거는 네,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방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애기예요 해서 보통 애기예요 그러면 애기예요 듣는데 강아지를 보여주면 우리 애기예요 그러면 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우리 애기예요 하면서 악어를 보여주면 되고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애기구나 악어가 네 하여튼 근데 아무리 개가 이쁘고 뭐 애완 뭐 동물이 이뻐도 영이 없어요 그거 배웠죠? 지난번 말씀 때 그냥 그들은 죽으면 그 혼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개한테 아무리 예쁘다고 해가지고 아무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어 우리 주얼리 쪽에 전문가이신 권사님 아무리 그 애완견 예쁘다고 해서 개 데리고 와서 저 사장님 우리 개한테 해줄 목걸인데 다이아로 한번 해주세요 하는 손님 있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있었어요? 아직은 없었죠. 혹시 만약에 있다면 진짜 말세예요. 그러면서 뭐 한 저 5억짜리 다이아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 해준다면 그건 진짜 말세요.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거는. 사람한테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개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 심지어 우리 햄스터가 낄 반지예요. 햄스터 뭐 손가락도 없는데 햄스터가 낄 반지예요. 사파이어로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그죠? 왜? 걔네들은 그거 줘봤자 몰라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아니에요. 우리 걔는 똑똑해가지고 이 루비를 알아봐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모른다니까. 그거 괜히 삼킬 수도 있어요. 걔한테는 뭘 주는 개껌을 주면 더 좋아해. 개껌 알죠? 그걸 더 좋아한다고요. 걔한테는 누가 이제는 그런 얘기하더라고. 왜 걔가 뼈다귀를 좋아하는 줄 아니요? 뼈다귀 왜 좋아하지? 뼈다귀만 주니까 그런데 걔도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애서를 요거랑 연결해보면 애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결정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길어봤자 한 100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거 그렇게 거기에만 마음 쓰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고 좀 제발 쓰세요. 어? 여러분 그 올 한 해 저 쓰지 않고 버리는 거 있으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나눠주고 하세요. 써야 돼. 뭘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거를 영원한 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목하는 게 에서는 뭐만 주목했어요? 육의 것만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결정을 해요. 근데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영원한 것을 보니까 그걸 위해서 그 가치를 놓고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바울이 어떻게 결정했나 한번 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즉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 가졌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바울의 영적인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저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선 눈에 비늘 다시 벗겨주고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전에 보던 같이 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눈이 띄어지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둘만 봅시다. 에서의 결정과 바울의 결정.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에서처럼 결정하지 않고 바울처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점검하면서 한번 따라해보고 기도 제목 삼으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약함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약함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두 번째요. 충분히 결정하고 기도하는가?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세 번째요. 영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는가? 영적인 방향에서 결정하는가? 자, 요 세 가지 놓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결정하고 많아요.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 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자녀들 놓고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결정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2주년 이제 기념 예배가 곧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년 때까지 그 전도 초청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고 더 예배에 풍성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될 또 동역자,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적으로 잘 결정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정해야 될 것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바울 같은 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결정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이 결정되고 그들이 또 직장생활하고 또 학교생활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만 하게 하시고 인생이 모두가 그런 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그런 결정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 그런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더 나아가서 더불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정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지혜로운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